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대폭 삭감이 예상됐던 서대문구 올해 2차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와 홍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원안보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기금 조성 기존 추경 예산은 50억 원. 서대문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서 상임인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50억 원 전액 삭감이 의결됐지만 예결위에서는 20억 원 삭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제 보행 네트워크 사업은 국시비 매칭을 전제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구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집행부에서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그 주장과 달리 전액 구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성 그런 삭감 예산이고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 5억 9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유진상가 내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아파트 매입비로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비는 종전 17억 원에서 1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공원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비는 그대로 두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신촌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 매입 추경 예산은 종전보다 18억 원 증액됐습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